컴온 컴온.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나 왜 이렇게 11시가 잘 나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11시만 나오네? 공수 시원하게 깨트려달라고? 똘삼님 스타 연습하시나요? 잘 안되시는.. 아니 근데 잘 안되는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스타가 이게 알려준다고 되는 게임이 절대로 아니에요. 잘 안된다면 그게 정상이야.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 여러분. 진짜로 로또 맞으면 꼭 후원한다고요? 고맙습니다. 예, 로또 꼭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게이트가 서치라 이게 좀 서치를 좀 빨리 나갔어요 제가. 빨리 불려. 김지성님 어서오시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우 질끈이 빨리 온다. 아 저 SCV도 빨리 오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진짜 빨리 오네 SCV. 15-2는 잘 안쓰죠 지금. 다 아프다 그만 때리라. 아니 피가 이만큼까지 왔어 벌써?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수비 아 좀 진짜 세네. 어 배떡인데?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드라곤 안 뽑혔잖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가 필요한가? 내가 필요한가? 남은 전사가 가려져있어. 오 마린. 어이. 와 안 죽었어. 잘하시네. 오! 나 드라 죽었네? 어, 드라 죽었는데요, 저? 뭐지? 아, 쟤 뭐에 죽었지? 그래서 공수만 들어오라고 했겠지. 와 이거 진짜 또 오는 것 같아.
시간차 정찰이 아주 귀가 막히시네. 탱크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 와 신호도 빠르다. 어, 좀 들어봤네. 그냥 하면 올 것 같은데. 알아준 사람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 잘하는데 조금 더 한번 해보죠. 레이스가 있을까봐 리버를 내 공격을 갈기가 좀 거시기 하네. 3시를 먹었을 텐데 이게 무리하게 제가 가면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3시를 가도 막힐 것 같거든요. 차라리 멀티를 빨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대답도 오는 거 같아. 방봐. 게이트를 딱 늘려놨다. 오씨 뭐? 아 레벨업을 쌓았네? 너무 크다 이 부분. 아, 첫 타를 너무 못 쌓았네. 아까 두 개도 변태를 못 하고.
하진 않았다. 뭐가 하시네? 오토가 빠지면 내가 들어가지. 아이고. 롤링볼티로 때려버리네. 바로 버리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잘하네. 이겼다. 와, 이거 이겼네. 오, 이거 이겼네. 잘하는데요, 상대 여러분? 너무 이겼는데? 그죠 여러분? 레드 점수도 높은 분일 것 같아요. 좀 잘하더라고. 판단이 좋아. 아, 7시 쪽에 또 벌처 막으로 드래곤 부대 빠지니까 바로 공격으로 와버리네. 아, 리플 좀 볼게요. 애더비거든요. 애더 토스 상대로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빌드죠. 간만에 굉장히 빡겜했어요. 네. 아, 레더 진짜 레더 점사 2,300 이상 되는 테란을 만나서 빡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2,200 이상은 그냥 찍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긴 것도 간발의 차이로 이긴 거라. 아, 이거 마린한테 죽은 건가? 추가 정찰이 좋더라고 여러분. 마린한테 죽었나 보다 이거. 그러네. 와, 리버를 씨 공격을 가려고 했는데 터렛이 이미 완성이 다 돼있던데요. 로보틱스가 그리고 제가 느린 로보틱스 아니거든요. 좀 빨리 올렸는데 방어가 깔끔하더라고. 방어가. 아, 원팩 올스타였구나. 드랍식도 제가 아예 안 갔죠. 레이스 나와 있을까봐. 시스모드 하고, 어, 빌드도 좋네. 그 점프로들이 쓸 법한 빌드를 쓰네. 3볼터 태워오는구나. 이거를 여기서 이쯤에서 한 본 것 같아 제가. 어, 드랍식 벽로 매섭네 여러분. 보통은 이쪽으로 이렇게 벽 타고 올 가능성도 있는데
조금 매섭게 우는데? 드랍숲 경로가? 정찰하면서 빈 공간 찔르겠다라는 건데 9시 먹었나 안 먹었나. 아 여기서 봤구나. 이거 때마침 딱 이드라가 나왔어 다행히. 일꾼 몇 마리 잡히기는 했는데 그리고 레이스를 안 뽑았네요. 아 어차피 터렛을 박았기 때문에 레이스를 굳이 안 뽑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보다. 어차피 터렛이 없었으면 레이스를 뽑았을텐데 터렛이 적절하게 박혀있다. 셔틀이 들어갈 구멍은 없네. 와 견제 들어가면서 커맨드 짚고 4팩 늘리는 타이밍 너무 좋고. 오 일꾼도 엄청 잘 뽑았어. 나보다 일꾼을 더 잘 뽑았네. 내가 지금 53인데 이쪽이 63이야 일꾼 엄청 잘 뽑았네. 이러면 3시가 활성화가 정말 빨라가지고 팩토리 늘어나는 타이밍과 200이 모이는 속도가 빠르거든. 장은성님 슈퍼채팅 만원 커맙지 딸깍깍까. 아 우리 장은성님 슈퍼챗 만원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다현이 또 깎아 챙겨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은성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거 내가 제가 이긴 게 운도 좋았고 아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인구수가 제가 원래 테란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캐리어 준비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테란이 상황이 나보다 좋은데 인구수가 테란이 많네. 이분은 거의 제가 볼 적에는 저보다 잘하는 테란 같은데 그냥 손푸는 정도로 대충 한 것 같은데요. 팩토리 늘리는 타이밍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토스 입장에서 게이트가 팩토리 보고 놀라서 허겁지겁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굉장히 가장 안 좋은 상황인데 팩토리가 지금 8개가 늘어났잖아요. 바코드라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인구수가 토스랑 똑같잖아. 어, 이 정도면 나보다 좀 잘하는 테란이었네. 아무리 못해도 인구수가 한 20, 30정도는 토스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싸움이 되는데 오히려 인구수가 나보다 많네. 아씨 어떻게 이긴거냐 내가. 테란이 153인데 내가 130이야 이거를 뚫어내, 여기 그 쫄기라인 형성 안 되고 뚫어내서 가능성이 생겼나 보다. 그럼 제가 엄청 불리한 거예요. 인구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으러 드라군이 제가 좀 많이 가 있어서 이거를 스캔 다 뿌리면서 움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네. 159에 142인데 이때 치고 나오니까 좀 빡세지. 지금 딱 게이트 돌려서 170 됐고. 어쨌든 인구수가 똑같은 상황만 돼도 토스가 좋을 게 없어요. 보통은 똑같은 인구수 똑같으면 지락률이 높거든요. 물론 상대방이 못 싸우고 내가 잘 싸우면 이기겠지만 인구수가 10 정도라도 토스가 많았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좀 꼬라박았어. 나도 인구, 병력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어택 딱 누르고 싸운 건데. 아 이거 뭐 같네. 아 지금 탱크가 한 번에 가량 되거든요. 지금 이 질럿이 좀 많이 줄였어 탱크를. 투질럿이랑 원리버랑 여기서 탱크 숫자를 못 줄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나마 탱크 숫자를 여기서 줄이거든. 아 많이 줄였네 탱크 하나 빼고 다 줄였네. 오.
그리고 근데도 아직도 인구수는 테란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테란이 일꾼을 워낙 잘 뽑아서 그 멀티 활성화를 정말 빨리 해가지고 팩토리가 잘 늘어나서 그래요. 업도 돌리고 있고. 테란이 이거는 뭐 짜내기 올인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운영이 아니거든요. 그냥 운영하면서 타이밍 보고 나오는 거라 뒤가 없는 플레이가 아니야. 본인이 사실 이쯤 되면은 유리해가지고 이겼다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 이제 이거 얼리기가 대박이었지. 둘, 넷, 여섯, 아홉 개 올렸네. 유리하니까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다 먹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유리하니까. 제 인구수도 지금 얼추 한 25 정도 차이가 나고 30 가까이 차이가 나고. 보니까 본인이 좀 많이 위해서 멀티 다 먹고 병력만 잘 뽑으면 이기겠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역전을 당한 것 같아요, 테란이. 나 이 정도로 테란이 상황이 좋을 줄은 몰랐네. 리버가 위에서도 공격을, 아래로 공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사기라고요? 이때도 한 내가 맞고 나서 한 인구수가 한 30 정도, 20, 30은 많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네. 나는 여기를 내가 먹으러 갔는데 여기 멀티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기도 있는지 몰랐고. 그러니까 지금 12시도 그렇고 5시도 그렇고 빨리빨리 안 깼으면 결국에 또 뒷심 부족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아, 땡크 찍어놓은 거 봐. 한 몇 분을 싸우다가 결국 막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인구수 조금 앞선다. 아, 여기도 흥분하지 말고 이게 셔틀은 살리면서 좀 플레이를 할 거. 너무 흥분을 해버렸네. 공 2와 당 1어. 이런 상대들한테는 막 12시, 12시 먹었어? 여기 밀었어?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하면 오판이 될 수 있어요. 5시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 팩토리 더 늘어났다. 10개다. 나는 게이트 12개. 이거는 지금 상대가 거의 이거 벌처를 한 부대가량 이쪽으로 왔어요. 한 부대가량 왔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건데 저는 원래 여기서 게임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병력이 내가 그150 넘게 들어갔잖아, 인구수가. 상대가 벌처가 빠진 타이밍이라 여기서 GG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막히대. 이게 끝내기는 좀 힘들대. 그러면서 이 옵저 패트로 시키는 게 5시로 확인을 해서 5시로 갔지. 그러니까 5시로 안 가고 여기서 무리해서 계속 올라갔으면은 졌을 수도 있어. 결국 꼬라박는 거거든요. 5시 멀티를 확인을 못했으면 들어갔을 거야 아마. 5시 멀티를 확인해서 뺐지. 그리고 인구수가 또 비슷해. 잘한다, 잘해. 점프로인데 제가 그냥 운 좋게 이겼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헐렁헐렁 그냥 해가지고 점프는 용도로 헐렁헐렁 해가지고 다 이겼다 생각하고 막 해가지고 이겼을 수도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아이디가 바쿠드라서. 근데 이제 요런 테란이 빡집 중에서 나 실수 안 해야 되겠다 하면 이거보다 더 잘할 걸 아마. 요거보다 더 잘할 거야 제가 보기에. 설렁설렁했어. 아, 여기도 한번 꼬라박았어. 병력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내가 많아가지고 한번 지쳐 들어간 다음에 위로 빠졌는데 탱크를 언제 이렇게 모았냐. 그리고 어쨌든 다섯
내가 이제 테란에 12시 밀었지, 5시 밀었지. 멀티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만 밀고 자원추 이제 끊어놓으면 이기니까. 근데 여기서 EMP를 맞았으면 리콜을 못했을 거야. 여기는 신경 못 썼어. 여기 지금 싸우느냐고, 이쪽은 신경을 못 썼어, 이거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리콜을 들어가 자원추를 끊쳐. 그리고 나는 멀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 일꾼을 리콜을 하는데, 딱 요런 상황에서는 리콜을 해도 돼, 일꾼 리콜을. 원래는 리콜 한방한 방이 중요해가지고 일꾼 같은데 쓰면 안 되기는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도 돼요. 상대 자원줄을 다 끊어놓는 상황에서 도망자 토스를 할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살려서 이런 거를 리콜로 가져오면 이럴 땐 좋지. 멀티를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또 먹은 자원으로 5시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가 뒷심이 없지, 돈이 없어서. 원래 예전부터 테란 상대로 도망자 토스로 이기는 경우도 많아서. 이때는 내가 이제 끝났네. 셋이 멀티 깨면서부터. 역전승이네요, 역전승. 저는 초중반에는 계속 좀 비등비등 하거나 내가 좀 유리한 줄 알았는데 리플레이 보니까 상대방이 훨씬 좋았네. 훨씬 나보다 잘했네. 리플레이 봐서 알았네요. 이거 뭐냐, 넌 뭐하냐. 이때는 나도 이제 들이붓는 거지. 딱 요런 거는 어쨌든 상황적으로 딱 무조건 병력만 리콜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예, 요런 거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팁이거든. 일꾼을 리콜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꾼을 리콜하는 게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경기는 뭐 일꾼을 리콜했기 때문에 이긴 건 아니었는데, 무조건 병력이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일꾼을 리콜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더 넘어오게 할수 있었어. 한두 부대는 넘어오게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부대가 이쪽으로 바로 넥서스가 완성되자마자 돈 캐면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돈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꾼을 뽑으면은 결국 일꾼이 빨리 안 차니까 멀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돈은 빨리 안 모이고. 여기도 이제 파일런 두 개, 캐논 네 개, 가스에 넥서스까지면 투자 많이 하는 건데, 그죠? 요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는 일꾼을 리콜해도 된다. 이런 거 하나 이제 배워갈 수 있는 거죠. 아, 일꾼 사실 여기가 되게 많아. 여기 걸다 땡겨왔어도 됐겠다. 여기에만 두 부대가 넘게 있네, 여러분. 이걸 한쪽으로 뭉쳐서 데려와도 됐겠다, 그죠?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네. 간만에 고스테란 만나가지고, 정말, 기만장 차이도 역전했네요.